네, 앞서 이야기해드린 대로 오늘은 자산관리 토크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이슈들 몇 가지 점검해보고 거기서 또 이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속칭 강남 부자들의 투자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종구 부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엔 좀 빨리 텀을 별로 안 두고 뵌것 같아요. 그렇죠? 한 2주 전에 뵀던 자주 것 같은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뭐, 많으시니까. 제가 부른 건 아니고요. 아, 고맙습니다. 그 이제 2주 사이에도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예. 글로벌 시장 내에서. 정말 예. 다이내믹해요. 그러니까요. 좀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정리를 해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좀 찾아볼까요? 예. 지난주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원맨쇼의 한 주였습니다. 네. 리얼리티 쇼가 그냥 완전히 생중계 되니까. 예. 미국 지금 항공사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예, 글로벌리 전국 항공사들이, 전 세계 항공사들이 46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올해 코로나 덕분에. 그리고 지금 FRB가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과 장기채 추가 논의를 대선 이후에 하겠다. 추가 논의. 그만큼 미국 경제도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11월 3일 대선 이후에 경기 순환주하고 가치주, 중소형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번 또 미국이 중국을 한 번 또 스매싱을 할 또 기회를 잡고 있더라고요. 알리페이라든지 위챗페이 이런 것들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데이터를 기타 뭐 해킹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난주는 미국 트럼프의 쇼였습니다. 그러면서 영국도 지금 블랙시트, 노딜 블랙시트 때문에 파운드화가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10월 중순까지 노딜 블랙시트가 합의안이 도출이 안 된다면 그냥 유로존에서 빠지겠다. 그렇지만 워낙 비용이 크니까 영국 정부 입장에서도 물밑 접속은 계속하고 있다. 그럼 파운드화는 약세가 될 것이다. 그런 게 글로벌 환경이었고요. 지금 저기 그 브렉시트 하는데 남아있는 이슈가 뭐예요? 백스탑 정도 저기 그 막는 거 정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 블랙시트 그 언급 덕분에 예. 지금 뭐 영국 그 런던 시리 금융기관에서 떠나는 지금 글로벌 IB들도 지금 일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영국의 저기 그게 이제 익스체인지 엘리라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 남아 있어봐야 이제 나중에는 저기 그 저 EU 쪽하고 단절돼 있으니까 그게 아마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세제 혜택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영국 같은 경우 나가려면 나가지. 왜 이렇게 버티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네. 시끄럽게. 많이 얻어내야지 그렇죠, 여러 측면에서. 네, 우리 그렇죠.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손자병법에 성동격서라고 동쪽에 치는 것처럼 하면서 서쪽을 쳐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물밑 협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 피그 국가 중에 이태리, 포르투갈은 의외로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안정적이 되는데 스페인이 지금 지난주에 S&P가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하겠다.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유가 있었나요? 재정 부채가 상대적으로 워낙 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있고 있습니다. 미시트 그룹도 지금 스페인 채권을 매도 권유로 지금 지난주에 하향시켰습니다. 상대적으로 이태리 채권이라든지 포르투갈 채권들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쪽은 코로나19에 저기 그이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좀 이야기 되는데 스페인 쪽은 좀 못 들어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런 상황이 지난주에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저기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 예. 지금 이제 사실 주말 지나면서 보면은 이제 그 공화당 쪽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거 한 거보다도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1조 8천억 달러 정도 지금 해야 되겠다. 거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제 2조 2.2조 넘길 수도 있다. 2조 2천억 달러를 이제 넘기는 걸로 봤는데 제가 지금 농담으로 여기 2조 2천이고 1조 6천이면 그냥 1조 8천에서 퉁 치면 되겠네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예,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럼 1조 9천으로 가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예.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뭐 이거 완전히 상수화돼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노딜 브렉시트 때문에 이제 파운드화의 저기 그 약세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요 스페인이 또 문제가 되면 아무래도 국제금융시장에서 또 저기 그 이
돈들의 움직임이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군요. 마드리드에서 예, 국가 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도 뭐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코로나가 워낙 이제 예. 너무 확산이네요. 예, 예, 예.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강남 투자 스타일은 어떻게 되는가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환율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되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워낙 강세로 지금 1140원대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금요일까지는 1150원대였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기준 환율이 보니까 1146원으로 스타트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1980년도부터 2020년 금요일까지 그 월 평균 원달러 그래프입니다. 네. 그 가장 낮은 환율이 755원. 1995년도에 우리가 네. 그 IMF 외환위기 체제 전에 환율이 원화가 상승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았을 때가 상대적으로 원화가 가치가 하락 가장 많이 한 게 97년 IMF 때 월 평균 환율이 12월 달에 97년 12월 달에 1600원. 그리고 최근에 과거 10년 기준으로 가 1150원 선에서 지금 환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남 부자들이나 기타 뭐 거액 자산가들은 원달러 환율 한 1150원 선에서는 내리면 사들입니다. 사들이실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현찰 환율이 아니고 여행자 수표 환율이 아니고 전신환으로. 전신환으로. 예. 그러니까 TT 셀링이라고 그러는데 TT 바잉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수수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BDS 스프레드가 거의 한 1원에서 1원 50전 차이 납니다. 대부분 뭐 지금 은행들이 그 한 90% 환율 우대를 해줍니다. 그러면 사고 파는 환율이 그냥 한 1원에서 1원 50전. 그냥 현찰 환율은 한 15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 사들이셨다가 그리고 뭐 환율이 계속 내리면 미국 대선 이후에도 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장기적으로 한 3년, 5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 중에. 혹시 한 두 가지 종목 한 교수님이 뭘 사시겠습니까? 일단 뭐 달러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애플은 넣어야 될 것 같고, 예, 예. 그 다음에 하나가 테슬라를 이렇게 하는 제 성향에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교수님 테슬라인 것 같은데 근데 네, 테슬라인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테슬라 하고요. 어차피 지금 친환경 차라든지 기타 뭐 모빌리티 산업에서 테슬라가 선두주자다. 테슬라 사시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엔비디아.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도체 포함해가지고 자율주행차를 해야 되니까 환율이 내리면 내릴수록 사셨다가 그냥 달러를 원화로 바꾸기는 좀 손해가 많으시면 그걸 사시는 그런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닌 겁니까? 애플 아니고 엔비디아. 애플은 워낙 테슬라. 많이 올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잘못 찍었네. 그런데 뭐 애플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본 게 예. 펀드 매니저들이 땅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플을 더 샀어야 되는데 예. 그걸 못 하고서 땅을 치고 있다는데 제가 그걸 살짝 컨닝하고 얘기했던 건데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현실하고 또 이론하고는 조금씩 틀리니까요. 예, 예. 예, 그런 상황으로 원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투자 방향을 잡고 계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참 헤아라 환율 때문에 헤아라. 예, 예, 여러 가지 예. 측면에서 그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회화라를 한 2010년부터 비과세 채권으로 인정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개인이나 법인들이 매수한 회화라 채권이 한 20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계속 내리잖아요. 저도 한 600원대 죄송한 얘기지만 회화라를 많이 팔았습니다. 비과세 채권 유일하니까. 그때 회화라 사신 분들이 이자를 안 받으시고 한 7, 8년 동안 계속 재투자를 하셨어요. 600원대 사신 분들이. 그런데 금요일날 헤아라 환율이 얼마로 떨어졌는가 아마 206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5% 떨어졌습니다. 아 저건 이제 재정 환율 내서 저기 그 원헤알 예 원헤알 그래프입니다. 원헤알 그래프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그래프인데 최고 많이 올랐을 때는 한 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200원대인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 8년 동안 7, 8년 동안 그 한 100억 정도 넣어놓으시고 계속 재투자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 8년 이자도 안 쓰시고 재투자 하셨는데 보니까 마이너스 15억 났더라고요. 85억. 그 실사례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객관적으로 딱 보면 그 헤아라 채권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그냥 국내에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브라질 현지에 가서 헤아라 채권을 사가지고 개인들한테 딜리버리 했는 그 영내 채권이 있고요. 네.
브라질 정부가 달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또는 헤아라를 조달하기 위해서 양키본드 시장이나 유로본드 시장에 발행한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유로본드 시장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는 그 달러 채권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 예. 그래서 제가 달러 표시. 예. 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다음 장에 제가 대응을 이렇게 했어요. 이 실사례라서 한번 참조하시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 대응을 이렇게 했습니다. 액션을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BRL 위쪽에 있는 채권들이 브라질 국내에서 발행한 채권입니다. 헤아라 표시 채권. 예, BRL 예. 채권이라고. 예. 그 쿠폰이 발행할 때 한 10% 정도 발행했어요. 예. 예. 그런데 밑에 있는 선순위 채권, US 달러 채권들은 유로본드 시장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4%에서 한 7% 정도 되죠. 그리고 발행 시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어째 보시면 지금 헤아라를 계속 추가로 더 매입하시기보다는 또는 더 이자 나오는 것을 재투자하시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절반만 기축통화인 US 달러 채권으로 바꿔놓으시자. 왜?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또 헤아라 채권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브라질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철강선이나 석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다시 또 경제가 턴업해가지고 옛날처럼 2008년도처럼 자원 부족이 생기면 지하자원 부족이 생기면 헤아라 가치도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상태에서 US달러 채권으로 같은 헤아라 채권을 절반을 해제해가지고 US 달러 채권으로 리밸런싱 하자.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저 최근에 우리 그때 한번 저기 그 저거 할 때인가요? 그 골방 방송할 때인가? 네네. 그때 한번 제가 아르헨티나 아직 페소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아마 아르헨티나가 부분적으로 디폴트가 있었던 거로 디폴트 났는데 근데 그게 이제 데킬라 효과 때문에 번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헤아라 표시 채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같은 이제 브라질의 채권이더라도 달러 표시하고 헤아라 표시 같이 가지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헤아라 표시 채권이 그 사이에 굉장히 애를 많이 매겼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거 헤아라에서 하나 더 말씀드린 게 그래프에 보시면 이게 원 헤알 그거 한 20년짜리 그래프인데 지금 헤아라 채권이 브라질 기준금리가 종전에 우리가 많이 샀을 때 2010년도 전후로 해서는 1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라질도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위기라든지 이런 것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해가지고 지금 기준금리가 2%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헤아라 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계시면 1000을 받아요. 기준가를. 그런데 지금 1200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져가지고 채권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금 YTM으로 보면 얼마나? YTM으로 보면 한 7%, 6% 정도뿐이 안 되죠. 헤아라 채권이. 많이 내려왔네요. 예. 그런데 지금 해지를 하시고 그러면 캐피털 게인으로 채권 가격이 한 20% 게인을 하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달러로 바꿀 것이냐 안 그러면 원화로 바꿀 것이냐는 한 2년 안에 선택하셔도 2년치 이자는 개인하는 거니까 지금 일부 해지를 하고 상황을 좀 지켜보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만기까지 가져가면 1000 헤아를 받는데 지금 팔면 1200 헤아를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표면 이자율하고 만기 수익률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저기 그 이제 프리미엄이냐 디스카운트냐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표면 이자율이 10%일 때 만기 수익률이 12%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액면가보다 싸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죠. 많이 예. 그 내려왔으니까 예. 지금 이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 이득이 생긴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짭짤하죠.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지금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잖아요, 그렇죠?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는 자본 이득, 쿠폰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그게 이제 이중과세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완전 비과세는 아니잖아요. 완전 비과세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또 내야죠. 아니요, 전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한국 브라질 특별 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법 우선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예.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해 가지고 예. 그 대형 저기 그 하우스에서 많이 팔아 먹었는데 아주 예. 낭패를 완전히 투자자들한테 빅 엿을 먹여가지고 한동안 저기 애를 먹었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애 많이 먹고 뭐, 계십니다. 그 지나간 얘기니까 예, 제가. 예. 그래서 일본은 US 달러 채권, 브라질 채권으로 리밸런싱 좀 하자.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적절한 전략으로 보여지네요. 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듣고 보니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실질적으로 4, 5년 전에 제가 싱가포르 은행 있을 때 그때는 그 유로본드 시장, 유통시장에서 브라질 US 달러 표시 채권을
공급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채권 가격도 많이 오르고 US달러 환율도 좋아가지고 많이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예.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신규로 들어가실 때도 타입니까? 양쪽으로 나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헤아라가 뭐 600원대에서 200원 떨어졌다고 또 반등이다 이렇게 하다가 또 100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주에 한국경제TV에서는 100원대로 떨어진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헤아라 표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게 워낙 평균금리가 높은 거예요. 네. 10%인데 우리는 지금 1년 만기 정기금리자율이 지금 0.8% 0.9%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딱 들어가는데 자칫하면 이제 한 횟지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아주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기 그 이 환율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달러 표시하고도 이제 같이 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나눠서 들어가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예. 뭐 바벨 전략일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요 그래프에 또는 표에 나와 있는 채권처럼 적당한 채권을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예. 그래서 좀 뭐 좀 그 추천하시는 뭐 좀 특별한 채권들이 있어요? 예. 브라질 국채 선순위 채권이라고 US 달러 표시 채권이 있거든요. 7.12% 발행한 채권인데 지금 한 5% 정도까지 올랐어요. 우리 그 표에서 보면 하단에 위에 예. 세 번째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추천은 아니고 이제 그냥 예, 이런 채권들이 팔리고 거죠? 있다. 팔리고 있다. 예, US 달러니까 비과세니까 은행에 US 달러 정기예금 1년짜리 맡기면 1% 정도뿐이 안 주거든요. 오, 만기까지도 아주 예. 많이 남아 있네요. 그런데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번 발행할 때 3조 5조를 발행합니다. 채권 하나당.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매도를 한 시점부터 5일 만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반만 브라질 헤알 채권을 US 달러 브라질 비과세 채권으로 리밸런싱 하자. 그런 게 브라질이 땅땡이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다음 자원도 풍부한데 신용등급 받고 보면 완전 정크네요, 정크. 예. B가 3개야지만 BBB 이상 되지만 IG 등급인데 아직 네. 국가 신용등급도 정크 맞습니다. 남미가 가지고 있는 저기 그 불행이에요, 불행.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플레인스 올 아메리칸 파이프라인이라고 예. 연구체인데요. 지금 에너지 섹터,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미드스트림,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미드스트림 세 가지가 있는데 유통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체고 지금 미국도 지금 자원개발 회사, 뭐 세일가스 회사 일부는 부도가 났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에 고용 효과 측면에서 IG 등급 채권들은 다 사주고 있습니다.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연구체라서. IG 등급은 아니에요. 채권 등급이 한 B가 두 개라서 트리플 B 이상만 IG 등급인데 실질적으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보면 이 회사채를 직접 사주는 게 아니고 이 회사채의 홀딩 컴퍼니가 발행한 회사채를 사주더라고요. 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그걸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런 하일드 채권들이 엄청 올랐어요. 올해 코로나 이후에 3월 이후에 하일드 채권들이 6개월 만에 뭐 더블 터진 채권들이 엄청 많습니다. 돈을 그렇게 풀었으니 뭐 하이힐드 쪽으로 가겠죠. 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연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회사들은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많이 없어요. 삼성전자 포함해서 한 4개 정도 기업 빼고는 연구채를 발행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채 중에 어째 보면 대기업 부도 가능성이 없는 대기업에 투자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이게 확정금리 6.15짜리를 지금 한 100센트짜리를 65센트에 살 수 있으니까 네. 확정금리 9% 받습니다. 달러 투자 금액 대비해가지고 9% 정도 받고요. 만약에 2022년 11월 달에 발행자 콜이 들어오면 100센트로 콜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캐피털 게인이 35센트가 생기기 때문에 네. 여기 보시면 세후 수익률이 한 30% 정도 됩니다. 연수익률이. 그러니까 콜이 안 되면 어차피 연구체니까 2020년도에 만약에 2023년까지 미국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발행자 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3%짜리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6%짜리를 다 콜해줘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도 3%짜리를 먹는 거잖아요. 1조면 300억을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예. 어차피 돈을 쓰기 위해서 저기 예. 발행한 건데 롤오버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될 수도 있는데
65센트에 샀으니까 한 75센트는 팔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거액 자산가들을 투자를 하시는 거죠. 아니 그 발행자 입장에서 예. 본인들이 이제 저기 그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영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예. 이제 콜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예. 이제 금리가 내려올 때 이거 이제 롤오버를 한다든지 차원 발행을 저기 그 할 수가 있었는데 예.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예. 이게 콜이 안 들어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예. 들어요.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나 유럽이란 나라 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보다 좀 금융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렇죠. 신용 보강을 하더라고요.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 유지하니까 한 3% 정도 신용 보강을 해가지고 원래 2%로 발행하는데 뭐 크레딧 인핸스먼트라고 그래 신용 어디서 뭐 예, 예. 담보를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용 보강을 해가지고 후순위채를 더 예. 발행한다든지 차원 발행을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 채권들을 많이 사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아무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부동산 얘기 좀 재밌게 네. 하나 부동산, 해드리냐면 예, 예. 아 잠깐만요. 요 요거부터 예. 정리 더 하고 플레인스 올 아메리칸 파이프라인 이 채권을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김 부장님한테 전화를 하면 예, 예. 저한테 전화하시면 예. 예. 전화 싸고, 주시면 싸고 좋게 사 주시나요? 예. 키움 정권이 그 딜리버리 채널이 가장 심플하고 수수료가 가장 싼 걸로 이건 얼마부터 들어가 있어요? 만 달러부터 살 수 있습니다. 만 달러부터 한 1,100만 원 뭐 만 달러니까 지금 65센트에 사니까 한 7,000달러만 있어도 사겠네요. 예, 7,000달러만 있어도. 예. 아직 액면 기준 만 달러. 예, 만 수량. 예, 만 달러 수량.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금 뭐 여러 가지 채권들 소개를 드렸는데 그냥 강남 부자들은 이런 거 하고 있다, 관심 갖고 있다 이런 거. 유학생 대부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유학생 유학 보내셨. 가지고 있지는 않고 데리고 있죠. 모시고 계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자가 안 나오니까 유학 자금 바꿔놓으신 거 이걸로 넣어놓으시고 이자 없이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고 네가 저기 알아서 팔아서 써라. 예. 그래서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군요. 부동산 이야기 또. 예, 부동산 얘기 좀 해드릴게요. 지금 1세대 뭐 2주택 이상으로 굉장히 세제 혜택을 지금 줄이면서 네. 부동산을 굉장히 지금 세제 혜택을 많이 줄이고 여러 가지 뭐 불이익을 많이 줘가지고 그 자금이 증시로 가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잖아요. 피부로 다 느끼시잖아요. 그래 지금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일반 개인이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일부 돈 안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로 투자해야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매도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말까지 정리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게 또 내년 5월까지 또 연장을 한다는 말도 있고요. 지금 뭐 법안이 뭐 계류된 것도 말고 많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자들이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아무래도. 해박한 데에서. 만만 뭐 주식이 좋다고 그래도 주식 안에 본 사람들은 주식하면 또 이럴 것 같아가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꼬마 빌딩. 예. 뭐 어차피 5층짜리나 6층짜리. 예. 뒷골목에. 예. 뒷골목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한편으로는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상권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예. 상권이 다 무너지고 지금 일부는 공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렇지만 공시지가는 올랐으니까 한 3년 5년 보고 이 꼬마 빌딩 대출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없거든요.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법인 4억을 안 사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4억이 지금 싸게 나왔으니까 4억으로 다시 갈아타겠다. 저금리니까. 그것도 저기 그 꼬마 빌딩을 선호하는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강남권이고 일부 또 지금 강남권이 워낙 올랐으니까 범 강남권이라고 그래요. 독산동, 구로동, 대림동. 왜? 아. 지하철이 새로 터지거든요. 신안산선이 새로 터지니까 하남 쪽도 그런 범 강남권으로 해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뭐 문화의 획의 측면에서 저 평창동 뭐 그런 쪽도 지금 뒷골목에 근데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 항상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저 이제 한때 그 북촌 예. 삼청동에 제가 이제 그 저 가끔씩 그 금융노선에 예. 강의를 예. 하고 가는데 원래 먹을 게 많았거든요. 근데 맞아. 어느 날 보니까 전부 다 프랜차이즈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월세를 못 견디는 예, 개인들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나니까 최근에 이제 거기 북촌도 뜸해졌거든요. 사람들 예. 발걸음이. 그러다 보니까는 대체로 다 공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가는 사실 요즘 그래서 조금 그런 부담이 이제
근데 이제 뭐 본인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4억으로 쓴다든지 하면 뭐. 근데 꼬마 빌딩 하나 얼마씩 해요? 한 30억에서 50억, 30억 정도 됩니다. 야, 이 로또가 나부터 했는데. 뭐 대출 끼면 본인 자금 한 15억 정도만 있으면 되죠. 교수님 그 정도 아직 계시잖아요. 아, 거기서 공 몇 개 빼고.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는 지금 젊은 분들이 지금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긴 좀 힘드시고. 어려워요. 또 네. 아파트가 고가다. 너무 많이 올랐다. 단기간에. 한 1년 사이 너무 올랐다. 뭐 5억 하던 게 한 10억 정도 하니까 많이 올랐다 싶으면 지금 젊은 분들이 어떻게 투자하시는가 하면 전세를 끼고 단독주택. 단독주택. 네. 네. 전세 끼고 단독주택. 단독주택도 맹지는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안쪽에 있어가지고 앞에 집들이 재건축이 안 돼, 재개발이 안 되면 우리 집은 재건축을 못하는 재개발을 못하는 집 같으면 굉장히 싸거든요. 맹지에는 이제 저기 그 건물을 짓지 못하니까 맹지 같은 집. 예, 맹지 같은 집. 맞습니다. 예. 그런 범강남권에 한 2종 일반 주거지역, 즉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 한 평에 한 1,800에서 2,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오. 구로동, 대림동, 독산동 그 단독주택. 저희가 거기가 조금 화교 상권이죠. 아, 그쪽이. 그렇죠. 예, 있죠. 그렇지만 대림동 쪽에. 디지털 단지도 있고 해가지고 상권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그 다녀보면 예.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대림동. 예, 맞습니다. 대림동 쪽이고 구로 디지털 단지나 가산 디지털 단지도 괜찮아요. 거기도 보면 사람들이 늘 저기 그저 횡단보도 서서 보면은 사람들이 유동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사 먹는다가 아니고 일단 발걸음이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에 소위 이야기하는 뭐 가로수길이라든지 경리단길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은 발걸음이 아직 끊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상권이 굉장히 여전히 아직 살아야 되는 있다. 예. 그러니까 30억, 15억 어떻게 모으지? 여기는 단독주택은 본인 투자 자금 2억에서 3억만 있으면 사요. 아, 왜? 아, 그래요? 전세하고 월세 대출금이 끼어 있잖아요. 단독주택. 예. 전세 끼고 사는 겁니다. 대출이 안 되면. 이제는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현금성이 황금성이 높은 아파트에서 이제 대지 지분이 높은 쪽으로 그렇죠. 예. 대지 지분 쪽이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거의 다 대지가 될 거잖아요. 예. 근데 그쪽으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느냐. 왜냐면 정상적인 사회가 되면 건물은 다 감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래된 연립 이런 것 그것도 대지 지분이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예. 이제 저기 그 재개발 재건축이 그러니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아파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쪽 지역도 보면 그 로보텔이라고 아시죠? 독산동 로보텔. 아, 예, 그 근처 예, 예. 거의 빌라 단지거든요. 예. 빌라 단지인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양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쪽도 해놓고 한 3년에서 5년 기다리면 도심 재생산업 낙후 지역 우선권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여기도 개발된다 하면서 젊은 친구들 거기 투자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아, 근데 부동산 얘기하면 제가 이 시드머니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알고는 있어요. 저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예. 오늘은 김정구 부장님과 함께 자산관리도 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다시 한번 체크해봤네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디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